자, 오늘은 작품 히말라야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요 방에는 우리 진주와 순돌이 그리고 주주가 함께 사는 방인데 셋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어요. 해서 새 이불 깔아줬는데 솜을 다 뜯어내서 지금 현재 히말라야를 이렇게 아주 예술적으로 창조를 해놨습니다. 네, 우리 순돌이 지금 칭찬해 달라고 지금 꼬리치고 있는데 네, 칭찬해 주겠습니다. 자, 순돌이 잘했어. 야, 진주 자기가 메인 작가라고 지금 그러네요. 잘했어, 진주. 굉장히 섬세하게 지금 히말라야를 표현했습니다. 자, 보면 여기 덤벨이 보면 평평한 덤벨이 4개 있어요. 이게 티베트 고원을 상징하고 있고요. 옆에 2개의 원판이 있죠. 여기가 파미르 고원입니다. 굉장히 구글 지도를 참고한 것처럼 굉장히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구덩이가 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티베트 고원에서 이제 파미르까지 이어지는 고대의 중세 시대의 실크로드 있죠? 실크로드를 표현한 것 같아요. 굉장히 셋이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그래도 굉장한 섬세한 기술력으로 히말라야를 또 창조했습니다. 잘했어요. 또방 안에도 또 약간 작은 작품이 또 있네요. 보시면 히말라야가 굉장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산맥이죠. 아직 이제 여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아서 이렇게 설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자 아래로 내려가면 이쪽으로 내려가면 북아프리카 쪽인데 저기 킬리만자로 산이 하나 앙증맞게 이렇게 킬리만자로도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산이지만 거기도 1년 내내 그 꼭대기에는 눈이 녹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아주 귀엽게 표현을 해놨네요. 하여튼 이번에 뭐 히말라야 작품 굉장히 예술적이고 감동적으로 했는데 빨리 우리 나주 청장님한테 부탁해서 빨리 좀 치워달라고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순돌이 정말 잘했어요. 네, 우리 순돌이 세컨 작가로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작품을 마치고 이따가 기념 사진해서 액자 해가지고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